나는 아일랜드 택배가 왔어요. 뭐가 나올까? 이 사실 좀 알고 있어요. 레제나도 대충 있을 거예요, 아마. 아는 말도. 그냥 말하자면, 나 저도 몰랐는데, 또는 말하네. 봉투 안에 봉투. 알리투. 한꺼 전에 보내줘서 봉투 안에 봉투 있어. 다 꺼낸 거 같아. 뭐가 나오나 봅시다. 뒤에서 좀 주워버리면 안 되는데. 뒤에서 봅시다. 수준이 찢어버렸어. 아, 이게 인형옷이다. 그쵸? 인형옷, 스포일러. 20cm 인형을 좋아해서. 이게 안 살려있다가 하트 인형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산걸 거예요. 이 곰돌이 단추도 있어. 짱구 세트. 이게 연필인가 보다. 그쵸? 돈 낭비 이제 하면 안 되는데 정신 못 차려서 어떡해. 다다음 달쯤 한 7월쯤 지나면 괜찮겠지. 얘는 레진 만들 때 쓰는 필름이에요. 근데 엄청 두껍다. OTG 필름인가? 근데 많이 들어있어. 좋네요. 생각보다 잘라 쓰기에는 만족스러워. 오늘 50장 시켰는데 왜 얇아보여. 생각보다 많아 보이는데 얇아보여. 이거 또 뭐가 있을까요? 이거 중국 주소 보고 알아낸 사람이 있을까? 근데 내 집에 찾아온 사람이 없어가지고 딱히 찾아볼 사람이 없어서. 야, 이거는 틀 레진 틀이다. 쉐이커 만들고 싶어서 한 건데 바코드도 있어. 이거 말고 다른 틀도 살까 그랬어. 하트미네도 샀는데 이거밖에 안 왔나봐요. 쉐이커. 내 주사기로 샀는데 주사기 남은 걸 보니까 아직 만들 수가 없네요. 글리세린 넣으려면은 액체랑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갖고는 부족해요. 오늘 이렇게 해서 리뷰를 좀 해봤고 피곤하네요. 그리고 버릴 거 버리고. 야, 이거밖에 없겠어? 따로 뭐가 없어? 아쉽다. 좀 더 많이 왔으면 좋았어. 인형을 언제나 만족했지. 어지러워. 또 괜히 먹었어. 아, 어지러워. 토할 것 같아. 빨리 자야지. 새벽에 자다 깰 것 같아. 언니 라일리에서 또 온 거 안 들은 게 있었어. 안 보였어. 정신 없었어. 깜빡했나봐요. 안에 또 상자 있는 거 아니야? 아, 인형이었어. 아니네. 상자가 아니라 꽃장구 인형이었어. 몇 달 전에 시켰는데 이거 이상해. 세 달 전에 시켰나? 엄마 이러고. 아, 근데 너무 귀엽다. 역시 산님. 포카처럼 생겼어. 아, 내가 잘 써줄게. 뒤에는 너무 일본 아니야? 빼고 머리카락도 있어. 짱귀여. 귀엽다. 제재 보들보들 마음에 들어요. 회색깔은 포착고 반짝이. 이거 약간 떨어질까봐 겁나는데? 재질이? 약간 스펀지 재질인데? 이거 좀 조금 그런데? 하트인가? 달이죠, 달. 별달. 이게 약간 달려있는데 조금 떨어질 것 같아. 나중에 접착제를 한번 붙여줘야 될 것 같아. 방울. 키링 그 끈이 엄청 커서 두꺼워서 좋네요. 안 떨어져. 인형 꼴이라 마음에 들어요. 옛날에 쏙 뜨는 거. 이제 더 없겠지. 더 없다. 아, 발에도 자수가 있어. 별 자수. 귀여워. 반짝거려. 예뻐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